주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. 하지만 오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오답을 걸러낼 수만 있다면 정답이 아닐까요? 전 저만의 주식 정답을 찾았습니다. 주식의 정답을 찾다. 땡큐 백승배 증권TV. 장내와 자 내려오다가 윗골이 좀 밟아 나와슈 자 추세선 1일선 다스니까 1일선만 갖고 싸워요. 2500원에서 한번 따블 한번 쳤죠. 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. 자 이 자리 다시 한번 오면은 땡큐지 밑에. 자 한국내화 내려오면은 관심있게 본다. 일단 추세선 1일선만 갖고 싸운다. 삼성전자 오랜만에 삼성전자 우리 삼성전자를 한번 보자고요. 삼성전자 전자전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주 1등주 홀딩 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. 자 추세선은 11선 갖고 써보세요. 11선 갖고 홀딩하고 싸운다. 11선은 11선이요. 글씨가 잘 안 나와. 자 11선 갖고 싸운다. 전고점 뚫으면은 편안하게 쭉쭉 갈 가능성 쭉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. 자 11선 갖고 싸웠어. 삼성전자 영진약품 오늘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았슈. 가려면 씩씩하게 하지 왜 윗꼬리를 달고 지랄들이여. 자 이 친구도 이제 슬슬 매집을 하는 모습을 앞에서 보이고 있슈. 자 3일선 갖고 싸웠어. 영진약품 3일선 옛날에 내가 700원인가 800원에 2014년도에 이거 들어갔던 건데 2014년도 한번 볼까? 700원인가 800원에 이때 영진약품 맞지? 얼마야? 이제 천 몇백 원? 천 몇백 원이었구나 천 몇백 원 천 이삼백 원 천 이삼백 원짜리가 15,000원까지 갔어. 10배 넘게 갔지. 10세 영진이었고 그때 14년도에 들어갔었지.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투자증권 들어올리고 있죠? 홀딩하고 싸웠죠? 지금부터 들고 간다 홀딩. 자 이평선은 5일선 갖고 싸운다. 5일선 갖고 싸웁니다. 이평선은 홀딩한다. 이평선은 5일선 갖고 싸운다. 분위기 좋네요. 아시아나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DT 아시아나 DT 맞나? IDT죠? 자 내려왔다가 화물 부분을 매각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지금 올라가는데 자 1일선 갖고 싸웁시다. 아시아나 아이디 IDT 1일선 갖고 싸웁시다. 들어올리면 이 자리 뚫고 가죠. 자 뚫으면 다시 문의한다. 자 1일선 갖고 싸웠어. 기존 고객 만족지수 99.9% 그리고 손절 없는 주식방송 땡큐 백승배 증권TV.